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발효 강의 26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몸이 모르게, 몸이 알게, 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동양화하고 서양화의 그림을 보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양화는 꽉 차 있죠. 빈틈이 없습니다. 이제 서양화 그 그림들, 뭐 유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동양화는 반대로 여백이 많죠. 뭐 난이라든지 뭐 죽이라든지 그다음 풍경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여백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그 그림 하나만 하더라도 접근 방법이 서로 이렇게 조금 훨씬 눈에 그냥 보이게 다르다는 거. 이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몸이 모르게라는 말하고 몸이 알게란 말하고 요 부분을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약 서양의 약 있죠. 서양의 약. 이제 우리가 약국에서 파는 거. 이제 머리 아플 때 뭐 이렇게 뭐 개보린 뭐 할 때 뭐 무슨 약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이게 대부분 다 서양의 약입니다. 서양에서 이렇게 값살이라든지 알약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서양의 약이에요. 근데 이제 서양의 약들은 공통적 특징이 머리가 아플 때 뭐 하나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픕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그 혈압이 높을 때 혈압약 하나 먹으면 혈압이 다시 또 내려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소변을 못 논다. 이뇨제 먹으면 소변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변비약 먹으면 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서양의 약은 딱 뭘 먹고 나면 몸이 적극 반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서양의 약이고. 그 다음에 동양의 약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한약, 뭐 보약, 뭐 십전 대보탕,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먹는다고 몸이 좋아집니까? 우선은 표가 안 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제 정도 먹고 나면 그냥 뭐 좀 피로가 좀 덜하다든지 술을 먹어도 술이 좀 덜 찬다든지 이렇게 동양의 약은 처음에 뭐 하루 이틀 먹었다 해가지고 표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서서히 이렇게 먹다 보면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이제 그걸 느끼죠. 그렇게 동양의 약은 천천히 이렇게 표가 나는 거고 서양의 약은 딱 먹으면 즉각 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서양 그림은 꽉 차 있고 동양 그림은 조금 비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발효 음식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으로 만드는 그런 발효 음식들 유원 플러스균으로 만드는 뭐 이제 그런 발효 식초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몸이 모르게 먹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대개 사람들은 이제 몸이 알게 먹어버리죠. 왜냐하면 이게 몸에 좋은 줄 알고 뭐 갑자기 좀 많이 먹는다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몸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제 아는 분도 이제 이 유원 플러스 균을 이제 이게 몸에 좋다 해가지고 이 안에 이제 스푼이 들어가 있어요. 1g짜리 스푼이 있습니다. 쪼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이렇게 그 체육 그 하시는 이제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좋으시죠. 그래서 이거 1g 뭐 처음에는 이제 그 반 1g짜리의 반만 해가지고 조금만 이제 드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되겠냐 해가지고 그걸 뭐 한 5스푼 6스푼 막 해가지고 물먹고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발효 종자균이 이제 배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자기 원래 배에 있는 그 균하고 또 저 균들하고 이제 균들은 늘 만나면 저끼리 세력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력 싸움이라는 것은 자기 세력을 넓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 유원 플러스 균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또 안에 있는 이제 균들이 또 그 자리 시키려고 또 막 자기들 그 세력을 막 넓히고 그러다 보면 부글부글부글 해가지고 밤에 화장실을 6번을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똥이 또 누구 뭐 이러고 막 헝그뜩 누구 그랬는데 원래 똥을 이렇게 한 몇 번 누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데 저런 걸 이제 저는 발효 종자균을 먹고 똥 누는 거는 뭐 기운 빠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제 물론 뭐 그렇게 해도 제가 어떻게 드시는 걸 뭐 내가 뭐 애도 아니고 먹지 마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권하는 거는 조금씩 몸이 모르게 그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권합니다. 발효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생강 식초 같은 경우에는 생강이 원래 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밑에 아랫배가 찬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차가운 게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생강 식초를 먹게 되면 이제 이 차가운 것들이 배에 이제 있는 차가운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뭐 어디로 나올 겁니까? 결국 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강 식초를 먹게 되면 이제 자꾸 이제 설사 같은 게 계속 나옵니다. 이 안에 있는 냉 같은 게 이제 밖으로 이제 빠져나오니까. 그런 게 이제 이거 먹고 생강식초 먹고 설사했다. 생강식초 먹고 왜 설사를 합니까? 근데 이제 생강식초를 뜨신 거를 먹으니까 안에 있는 차가운 거는 밖으로 자꾸 밀리 나가는데 그게 뭐 일로 나오겠습니까? 열로 나오겠습니까? 일로 나오겠습니까? 결국 똥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 몸의 구조는 열로 들어갔다가 열로 나오는 구조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요 배로 나오겠어요. 뭐 제우스 신 같으면 허벅지로 나오고 옆구리로 나오고 뭐 제우스 신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람은 열로 들어갔다가 열로 나오는 게 뒤로 나오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생강 식초 이런 걸 먹게 되면 이제 안에 속이 냉한 사람들은 이제 그게 자꾸 이제 밖으로 이제 설사 같은 거를 빠져나오고 그래야 이제 한 뭐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빠져나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속이 편안하죠. 이제 이렇게 이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발효 음식을 먹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런 반응들이 뭐 당연한 거다 어쩌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반응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어떨 때는 이거 뭐 내가 왜 설사를 해? 설사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조금씩 그러니까 발효 식초는 이제 저희들이 병아리 눈물만큼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병아리 눈물이라고 그러면 병아리 눈도 좀 애한데 병아리 눈물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약해. 그냥 한 방울씩 그러니까 물 이만큼 해가지고 한 방울 타가지고 드세요. 그래가지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아리 눈물만큼 발효식초 같은 게 조금씩 타가지고 드시면서 괜찮으면 조금씩 늘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발효 종자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하면 음식하고 섞어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유에 섞으면 요구르트 되고 콩에 섞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장아찌에 섞는다든지 샐러리에 섞는다든지 고기를 발효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식을 발효해가지고 음식하고 같이 이렇게 조금씩 드세요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걸 저희들은 몸이 모르게 먹는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몸이 알게 먹는 거는 아까처럼 뭐 막 먹어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나고 이제 그게 이제 몸이 알게 먹는 거예요. 이제 몸이 알게 먹어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이거 자체가 이제 식품으로 이게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더 많이 먹으면 이제 배 아프고 더 많이 먹으면 이제 뭐 똥 나오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음식을 식품을 조금 더 많이 먹으면 이제 뭐 그런 현상은 일어날지 몰라도 뭐 이거 가지고 나빠지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우리가 밥을 적당히 먹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발효 종자균 발효하는 것도 몸이 모르게 쪼매쪼매씩 처음 드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거 뭐 안에 뭐 한 저는 요런데 이거 할 때 저는 한 스푼씩 뭐 두 스푼씩 막 넣고 이렇게 가지고 저는 발효해서 그렇게 먹습니다. 먹는데 이제 저는 워낙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몸이 모르게 뭐 아니고 몸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만은 처음 드시는 분들은 몸이 모르게 병아리 눈물만큼 치꼬리만큼 그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늘이 나가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동양화 서양화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제 서양의 약들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서양의 약들, 알약 같은 거, 캡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제 동양의 약들은 천천히 일하죠. 그리고 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효는 동양의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느리게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셔야 됩니다. 그걸 벌컥벌컥 이렇게 먹어가지고는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많이 먹고 뭐 배트찌개 먹고 하면 진짜로 배 속이 뭐 부글부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 자 이제 몸이 모르게 몸이 알게 그 뜻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또 기회 있으면 또 이야기할 거예요. 벌써 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아,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